한산이라도 젊었을 때 콘텐츠 녹음하시고 녹화하시고 그러세요. 벌써 이제 나이 드니까 목소리도 늙어. 목이 타잖아. 참. 낙낙할 때 열심히 만드세요. 자, 여기. 이거는 이제 사반 애들이 학년비달 사반 애들의 통계를 냈더니 자 전교생의 14% 15%가 수급자 차상위 복지 대상인데 사반 애들을 해보니 31명 중에 14명 중 45% 가량이 복지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면목고등학교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초학년 미달과 경제의 수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계신 학교에서 복지 선생님하고 친밀하게 좀 지내면서 아이들이 복지 선생님의 고민이 하나 있더라고요. 복지 대상인데 주변 친구들한테 낙인 가난한 아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복지실에 안 온다는 거야. 그런 고민을. 근데 저는 늘 하반 수업을 하니까 늘 그걸 보잖아. 그럼 우리 연합을 합시다. 융합을 해서 복지 예산을 가지고 하반을 지원해 주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둘이서 멀리 태워서 애들이 방과후에 오는 것도 싫어해. 그래서 그냥 아침에 모닝북 카페다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리면 양면이죠. 하나는 이제 성적향상사이고 뒷면에 뭐가 있어요? 위촉자 하나 위촉자. 이건 또 얼마나 거창해. 이거를 애들이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인다고 얘들이 또 그림을 잘 그려. 하반 애들이. 그래서 니네들은 애니메이션 담당이다 해가지고 위촉장을 주고 일러스트레이터다 말해가지고 역할 주면서 그래서 살살 아이들 자존감 회복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거는 기초인데 복화 3초 복화라는 앱이 있어요. 이거 적어놓으세요. 3초 복화라는 책이 있고 3초 복화 중학이 있고 고등이 있고 수능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만든 앱이에요. 이게 칼포셔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해에 이 책과 앱이 나왔어. 기막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책을 나눠주고 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아침에 와서 한 회분만 앱을 보고 열 단어를 외워서 선생님 앞에서 애플 그러면 사과 이렇게 맞추면 된다. 그거 맞추면 선생님이 간식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와서 그냥 큰 그냥 이걸 하든지 아니면 그림 하나를 그려주겠다. 그러면 그거 그려서 그렸든지 해서 아이들 아침 안 먹고 오는 아이들 조식을 대응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축장을 준 겁니다. 우리 연우리가 참 칼불쩍 소리 듣는다. 테두리를 이렇게 했는데 안 느끼면 또 달라. 좋아 죽겠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우리 영어과는 기초학력 그 부분이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근데 중요한 거 님을 봐야 뽕을 딸 텐데 이분들이 저녁 때 방과에 오지잖아. 그도 그런 것이 6교시, 7교시 들었는데 얘들이 오게서 힘들어 죽겠지. 그래서 살짝 돌려버렸어. 사이버 보충이다라고 돌려버린 거야. 그리고 저기 가시면 2호 780에 가시면 제가 3월부터 8월까지 3월부터 7월까지 그 카톡으로 주고받은 그 채팅 내용이 나오고요. 아시겠지만 카톡 내용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죠? 손 아세요? 해보셨어요? 해보지 않았는데. 텍스트로 저장해 보신 분?
단톡방의 내용 대화를 저장해 보신 분. 여기 두 분이 계신데 배우세요. 오늘 당장 배우세요. 이거 중요한 영화도 왜냐 제가 애들 데리고 사이버 보충 방과후에 한 번도 안 하고 이거를 끝내버렸어요. 그 요거 대화 내용 텍스트로 해서 한글에다 붙여놓고 그냥 요거 출력서 그냥 냈어. 근데 학교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일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당신 왜 그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하지 그것도 안 하고 그런 못하는 게 왜냐 제가 그때 성적 향상을 출력을 했잖아. 1점 향상자 1로 해가지고 했는데 모두 16명 아 그때 플러스 향상자 네이스에서 검색을 했더니 16명가가 성적이 올라갔어요. 근데 16명이 성적이 올라 200명 중에 16명이 기말고사에 성적이 올라갔다. 시험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무지무지 어려운 거지. 1점이라도 올라간, 다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184명이 중간고사보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시험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16명이 올라왔는데, 놀랍게 제가 그거 출력해보고 깜짝 놀란 게, 16명 중에 15명이 하반입니다. 정말 전 많이 놀랐죠. 그것도 애가 그런 거예요. 하반 중에 한 애가, 선생님, 오늘 이번에 성적 좀 많이 올랐다요. 이랬는데. 아, 그래? 어, 아, 그렇지. 그럼 내가 좀 확인해 보는 과정이. 아, 어떤 거. 아,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학부모 서울시교육청 공식으로 영상 찍어서 보냈던 기초학교하는 영상인데 이 주소 공부하는 그 학부모님들께 적절할 때 안내해 드리면 어머니들과 한 편이 되어야 시너지가 생깁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졸업생과 관련된 산업의 멘토링 사례가 제가 만든 말이죠. 호모 멘토스. 인간을 같이 보고 싶어요. 시작. 전에 뭐 그 동료 멘토링 저는 애들한테 그 기말고사 끝났어요. 이제 성적이 나오죠. 그러면 기말고사 성적에서 85점 과목 각 과목에 85점 이상이 되는 그리고 모의고사는 3등급 이내인 애들. 이걸 각 과목별로 멘토로 위촉을 합니다. 멘토로. 그래서 그 아이들은 좌석을 뽑을 때 멘토와 멘티로 서로 약속을 하면 좌석 배치도 같이 해줘요. 온도 공동 운명체야. 다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성적을 올리는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공부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같이 도와주는 거다 이런 학급의 문화가 생겨요. 그게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데 애들이 착해져. 그 저는 그럼 뭘 하냐 어디 갔냐 응? 이따 제가 조직의 평생 제 오른쪽 주머니에는 볼펜 왼쪽 주머니에 수첩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항상 이게 저의 무기예요. 그리고 아침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리 우리 수업 멘토링을 하고 있네. 바로 처음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매걸 선생님도 좀 써보세요. 무척장 뒤에다가 아무데나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실습하게 매달 며칠 지금이 매달 며칠입니까? 10월 12일
하고 자 손님 휴대폰 꺼내서 다 찍으세요. 이 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막강한 파워를 느껴보세요. 이거를 지금 사진 찍은 거를 구글 검색창에 맨 오른쪽에 구글 렌즈가 있어요. 렌즈로 불러드립니다. 뚝 바뀌었어, 구글 렌즈가. 그냥 여기 지금 구글 렌즈가 또 바뀌었는데요. 그냥 뭐 그냥 보세요. 여기서 AI 그 중에 챗GPT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요 밑에 다섯 개 가운데 챗GPT를 하고 여기 이미지를 불러드립니다. 찍은 거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텍스트 부탁해.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떤 막대한 양도 다 쭉쭉 얘가 읽어줘요. 텍스트로 빠르게 순간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7월 12일 조회 시간에 영어 멘토링을 하였음 이렇게 바로 인식해줍니다. 그럼 이거 복사해서 그냥 생활 리포트로 저는 메일입니다. 왜 매일 입력해야 되냐? 칭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이나 야단이나 식으면 맛이 없어. 따끈따끈 신선할 때 그 탁 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떻게 최후의 결정적인가? 요 내용을 바로 그날 당일 아이에게 보내줍니다. 문자나 톡으로. 오늘 생활이 없고 이렇게 입력했지? 애들이 어떻겠어요? 환장하지. 그 나중에 애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치읓해. 우리 담임은 진짜 뭐하다. 아니요, 진짜. 철자. 아... 또 누가 철자라고. 우리 담임은 진짜 꼼짝을 못했어. 이게 진짜 권력이라는 거야. 애들이 담임을 정말 안 할 수가 없어. 뻑 그러면 이렇게 그때 싹 알려지면 애들이 그 다음에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이게 바로 교사의 권력이고 카리스마다. 이거는 선생님과도 공부합니다. 네. 정말 기초학력을 보는 관점. 네, 결국 제가 기초학력을 얘기하는 건 기초학력을 올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리는 거죠. 기초학력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는 거죠. 이 수업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포인트 교육의 본질인데
말, 태미알 속에 쇼미알 읽는 거 들어보셨나요? 근데 저 말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말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공자님 말씀입니다. 공자님 말씀은 원래 이거예요. 말로 하면 있게 되고, 보여주면 적합하고, 참, 원전은 못 찾겠어. 네. 어쨌든 간에, 대단한, 공자님 말씀. 여기,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이거 보시죠. 이거가 94년도 작품입니다. 여기는, 제가 고등학교 있다가, 고등학교 있다 그냥 중학교 가시면 안 돼. 큰일 나요. 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1년 동안에 1년 절반을 입술에 도서관이에요. 그러다가 이 아이를, 얘랑 구세주를 만났는데, 얘는 600명, 하도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제가 담임한테, 선생님, 고은이가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담임이 교무실에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아,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게. 아, 그럼 뭐, 나 괜히 건드렸다. 다이너마이트겠다. 근데 옆을 지나가다가 저거 잊지 말지는데 연습장에 펼쳐져 있는데 만화가 그려졌어. 어? 이걸 좀 볼까? 보세요. 세상에 만화가 완전 프로 수준인 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이미.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제가 종이를 주고서 야 너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13과부터 16과 나오는 단어들 새로 나온 단어를 영어 만화로 그려줄래? 그 다음날로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로 제가 이렇게 지우고 그만 애들한테 이렇게 잘 그리냐? 애들한테 그냥 자랑 삼아서 한번 보라고 했는데 그날 제 이제 전화했어. 아니 중딩이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이 문제품을 하고 저 소리가 들려요. 지금 소리 들리세요? 저 소리가 아니에요. 프로젝터. 소리가 애들이 얼마나 이날 제가 정말 복을 받은 거 내가 설명하려고 했더니 딴짓 하더니 이거 부르려고. 그래서 이때에 제가 열심히 설명을 잘하는 훌륭한 교사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었던 거. 어떤 애들은 보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었고, 어떤 애들은 나중에 보니까 몸을 움직여야만 학습이 되는 애들도 있어. 가만히 있으면 뿔나. 그리고 끝으로 촉각 학습자. 손가락을 움직여야만 되는 애들도 있다. 그림이 지금 진화합니다. 여기 무슨 말을 써놓는다. 이게 고어업이거든요. 근데 이때 내가 이거 의미를 몰랐어요. 이거를 같은 애가 그린 거예요. 이게 타이포셔널리의 원조였다. 이때 제가 알아차렸으면 타이포셔널리의 세계 원조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이라는 구글 디자이너가 타이포셔널리를 했지 뭔 안타깝게 제 세계 1위를 놓쳤어. 그러나 이걸 분명히 1위 작품입니다. 그 철자를 가지고 단어의 뜻을 표현하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2학기에는 수행평가 이런 걸 냈어. 이건 뭐냐? 이걸 갖고는 아예 선생님 공룡 단원에서 선생님 단어 하나가 숨어 있잖아요. 뭐가 숨어 있어? 이 X G 나왔어. 지금 탄 나왔어 벌써. I N C T Extinction
을종이란 말입니다. 유일무이한 순종. 영어 단어죠. 저는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보면 숨은 단어나 숨은 그림을 찾는 건 있었어도 숨은 단어를 찾는 건 없었거든. 그죠? 그 이거 참 안타까워서 그런지 그때 이것도 이제 내가 워낙 창의적이에요. 제 상상으로 통으로 이때 알았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프로그래머거든요. 팀장인데 아빠 이런 앱이 있어요. 영어 단어를 써주면 그 단어를 숨기는 앱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앱에다가 NAP라고 했더니 N자, A자, P자를 딱 숨겨요. 내 고양이가 나타난 말이에요. 고양이가 나타난 말이에요. 근데 AI 하지만 오리지널 콘텐츠가 없으면 AI도 무용지물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아이디어, 숨은 단어,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걸 누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신체학습도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하는 것들 네, 바로 얘네들이 신체학습자 입시 누가 얘네들 때문에 이제 대박이 났어요.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고 노래 부르는 걸 워낙 좋아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영어 문법을 그 노래로 이제 했던 거예요. 아까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제가 더 신났죠? 네, 저게 근데 얘네들이 조금 아까 노래 불러 그 앞에 박자 맞춘 거 소리 들으셨어요? 그 걔네들이 바로 ADHD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질 못해가지고 탁탁. 근데 이게 교사의 창의력에 달리는데 N 펜비트라는 것이 위에 노래를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애들이 그거 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영어 선생님이 노래를 만들어 줄 테니 니네는 펜비트를 해줄래?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없었으면 송영호의 패러디송 수업은 살아나요. 꽃 피우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영어 교과실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네. 저기도 유튜브에 관계대명사 송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두 군데
광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이런 노래, 늘어 노래 틀어보세요. 주분이 한 장. 모자라네. 주분이 한 장. 얘네들이 하반이에요. 하반 애들인데 가면 쓰라고 했거든요. 왜냐? 쌩얼이잖아. 쌩얼이 그 노출되는 거 싫어할까봐 그냥 가 유서에 남자애들을 오히려 썼고 여자애들 당당하게 나오고. 근데 그 세 여학생 중에 한 여학생이 바로 그 하나 등 그런 거예요. 선생님 기말고사 성적이 좀 올랐다요. 그랬던 거. 그리고 그 오른쪽에 앉아있던 애들 잘 못 보시겠지만 세 명이 다 축구부예요. 근데 얘네들이 바로 신체학습자고 촉각학습자.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 제가 까만 종이 하나 드렸죠? 이거 요거 이름이 뭔가요? 스크래치 페이퍼. 이게 바로 하반 애들의 하반 애들 중 하하반 한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이 손끝이 살아있어. 손끝이. 그래서 아 얘네들은 손끝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교직에서 가장 힘들었던 애가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우 애들이 사실 수업 시간에 아각된다는 건 우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 내가 하도 그러길래 야 니네가 뭔가 때문에 화가 난 건 이해하겠는데 왜 그 화풀이 대상이 나여야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애들 깜짝 놀라는 거야. 지네 속마음을 뒤졌다. 니네들이 개기고 이러는 일 내가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게 애들이 좀 멈칫했어. 그들이 좀 조용해지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잖아 애들이. 근데 제가 저는 이 문완구점에 자주 가요. 볼록 스티커가 있어요, 영어가. 그래서 그것도 갖다 놨어. 볼록 스티커를. 그랬더니 두 아이 여자애가 선생님, 이거 저희들 가끔 놀아도 돼요? 아니, 놀아도 영어로 놀는데 고맙지. 그랬더니 가져가더니 한 2, 30분을 조용히 놀래. 둘이서. 근데, 선생님, 저희들이 만들었지요. 갖고 왔어요. 제 영어 이름까지 동영어 이름까지 와 이거 보고 내가 충격 먹었어. 가장 학습이 처진 애들이 손가락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애들이 부진한 게 아니었다. 또 은혜를 받아서 왕구점을 또 갔지. 그래서 왕구점 우리 도면상이 있어요. 초보동에 도면상.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면서 손가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싹 다 뒤져서
뭘 찾죠? 영어 스티커 찾고, 영어로 된 스티커 다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낱말 퍼즐도 만들고 그걸 한 잔씩 드려야 되는데. 이제 하반 애들이 네? 뭐 부족한가요? 이쪽으로 21잔 갖고 왔는데 안 남나요? 안 남아요? 어 여기다 있나? 여기 제가 21잔 갖고 왔거든요. 아이고 안 부족하면 팔아요? 그래서 그리고는 스티커도 가져가서 스티커로 퍼즐로 만들어. 니네들이 만들어. 근데 이 스티커 퍼즐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접지만 안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만들면서 그대로 옮길게요. 아우 힘들어. 이걸 하면서 아우 힘들어. 근데 애들 어머 시간이 빨리 가. 니네들이 그런 거. 근데 그 옆에 조금 아까 나왔던 요 세 명 중에 하나가 그 말을 한 거야. 이쪽에 한 애가 그 말을 했어요. 아이, 왜 이렇게 너무 시간 빨리 가는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제가 학교 와서 영어 시간에만 눈 좀 있어요. 그 말 들으니까 또 또 웃기는 거야. 제가 야 애들한테 그 하반 1월부터밖에 안 돼. 맨 열 더면 밖에 안 돼. 야, 그러면 졸려서 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영어 시간에만 안 잔다는 건 졸려서 자는 게 아니란 뜻이야. 근데 그 옆에 앉은 애가 그런 거야. 아, 그럼요. 아침에 와서 시간 조금 골라서 자는 거야.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막상 듣고 보니까 충격적이야. 아침에 와서 시간. 그래서 또 그랬네. 또 호기심 발동한 거야. 그 어떤 수업 시간? 근데 얘네들 말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여학생이 그런 거야.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애가 뭐라 하는 거야? 뭘까요? 어떤 수업에 잠을 자느냐? 그랬더니 인스타 아니고 지읒 한번 나왔는데 혼잣말처럼 내가 그런 거야. 한번 나왔는데 유주시에 한번 나왔어. 정답. 인사 드릴까 이거 드릴까? 진지충 진지충. 네, 이 말 들릴 때마다 제가 사실은 좀 미안한 건 뭐냐면 교사가 왜 교사가 됐냐. 진지하기 때문에 된 거거든. 그죠? 근데 애들은 그걸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여기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패러디 송을 제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단톡방을 만들려고 하는 건 패러디 송을 제가 다 만들었어. 지금 고등학교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 그 중학교니까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3 아이들하고 저는 이제 보충 수업을 안 합니다. 박충 수업 안 했어요. 사이버 보충이라고 해서 토요일 밤에 메신저 가지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하기 싫어서. 끝나면 산에 가야지. 내가 무슨 애들하고 학교에 보충 수업을 해. 목적어, 목적도 보아, 보아 누나 주어와 수로 능동이 뚜루루루 수동이는 피피 지각동사 메이크 블랙 투 빼고 알탈탈 지각이 계속되면 이게 이걸 왜 만들게 됐냐? 사이버 보충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보충 수업이라고 돈도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야. 보충 수업 하기 싫으니까. 토요일 밤에 들어오는데 얘가 그 한 명 들어왔어. 이과에 2학년 신입만 한 명 공부 잘하는 애가 들어와서 선생님 I had my leg broken인데 이 head가 사역동사 아니에요? 근데 왜 break가 아니라 broken인가요? 이런 질문을 한 거야. 근데 그게 고등학교 2학년 이과에서 공부 상위 탑에 드는 애가 그런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근본적인 데서 뭔가 꼬여 있었던 거지. 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다음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는 말을 중학교 때부터 그냥 머리에 쥐가 나도록 드는 거야.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배우지 않은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야 돼, 그거. 자, 주어와 목적어와 목적격보는 어떤 사이다? 주어와 수어의 사이다. 그래서 목적어를, 뭐뭇을 이렇게 번역하는 순간 말을 꼬여.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적어를 뭐뭇다 이렇게 해야 된다. I had my leg broken이다. 그러면 내 다리를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 뭐라고 그래야 돼? 내 다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다리가 부러뜨렸냐 부러졌냐? 부러졌잖아. 수동태잖아. 이미 하다 했다 행동태 되지 받지 당 수동태 이미 배웠어. 되다 지다 받다 시다 당하다는 수동태야. 이거 애들이 이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이건 뭐야? 수동태 가능해. 그러면 수동이면 무조건 뭐야? 앞에 볼 것도 없어. 뭘 써주면 돼? PP 써주면 돼. 그럼 지각동사는 많잖아. 뭐 C 말고도 많잖아. 그러니까 뭉뚱그려 지각동사라고 했고 사역동사 몇 개뿐이 없어. 메이크해블렛밖에 더 있어요. 지각동사는 메이크해블렛 쭉 빼고 알랄랄. 그 무슨 얘기야? 원형 문장 다 쓴다는 얘기. 쭉 빼고 알라라. 그다음에 지각이 계속되면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듣고 그러면 동사 원형 대신 뭘 써줘라? 현재 분사 민민민 알알로 써라. 심오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간단히 설명해주고 나와 노래 불러.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서수형 1번 문제가 관계되면서 했어요. 그런데 단어두기가 좀 커요. 이 보상이 바로 이겁니다. 노래 부르면 이게 집에서 먹으라 그러면 안 먹어요. 근데 배고픈 학교 늘 배고픈 애들이거든. 그래서 오리곤빵을 맛집에 가면 두 봉 테이프로 묶어서 천 원이야.
그냥 뭐 하나 하면 그냥 매겨. 좀 드셔보세요. 입을 좀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아, 그럼 뭐 책에 올려서 돌려주세요. 이걸 넘기. 왜 그렇게 해?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문법 가르치 고등학교 선생님들 문법 가르치실 때 뭐가 제일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신가요? 문법 중에 네? 분사가 어려워. 분사? 아 분사. 그럼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수식할 때 그걸 아이들이 좀 많이 헷갈려요. 아. 아 분사 구문이 아니고? 분사구문 말고 수식할 때 네.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사는 PP 형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더라고요. 분사 자체의 특성을 잘 모르고 아 분사 분사를 어떻게 그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분사 구문도 어려운 것 같아요. 분사 구문은 제가 이렇게 분사 구문 접주동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는 이조양시 동시동작 계속동작 이유의 조건이 고 양보는 도구 시간은 동시에 즉 계속 동작은 엔드 네 그리고 그게 분사 주어가 없으면 쉼표 접속 주어로 인닝이는 시제도 쉼표 접속 동사로 네 대빈 PP는 한시제 아 어때요? 예, 정확하게 분사 구문 애들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노래로 분사 구문 접주동 분사 구문은 뭘 대신한다? 접속사 주어 동사를 대신한다. 접속사는 뭐다? 이 이조양시 똥개 이조양시는 똥개래. 네, 이조양시 동사 계속 동사고 이유일 때는 접속사를 뭘 쓰고? 에즈 이유 에즈 조건이고 양보인도 이렇게 그 다음에 주어가 없을 때는 심지어 저쪽 주어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릴 거 없지 잘 읽는다 우리도 전 선생님은 원래 들으면서 배우는 존재가 아니야 선생님들은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 설명하시고 그러면 근데 선생님은 사실 이런 수업에 변화라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장면 안 지나서나 그 설명의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교사님은.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어차피 질곡에 빠지게 돼요. 그 아이들, 몸이 뜨거운 애들. 얘네들은 선생님 귀가 막혀 있잖아. 걔네들하고 하려면 다음 2학기의 수업을 그 지금 반장님이 단톡방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 노래 아 저기 있다. 그 제가 반장님한테 드렸는데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 여름방학까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그쵸? 애들은 바로
보고 아까 몸이 뜨거운 애들이 이런 숙제에 열광하게 돼 있어. 조용한 애들은 또 조용한 애들대로. 패러디송 자율학습 과제 요거 150메가짜리거든요. 반장님한테 있는데 그 원시적으로 하면 힘들고 단톡방을 만들자. 그래서 그 여기 있는 파일들 회장님 반장님한테는 다 드리긴 드렸지만 여기에 패러디송 만드는 거 다 올라가요. 가정법도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가정법송도 있어요.